전북으로의 이적 그리고 오늘 데뷔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성 어드바이저 네. 오늘 경기 직관합니다. 그렇습니다. 있었던 전북이었습니다. 백승호의 시즌 첫 번째 골과 스타브 선수의 네 골을 빠르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네. 아, 좋은데요? 네, 이번에 왼쪽 측면을 두드립니다. 박진성의 패스입니다. 송민규. 네, 송민규 오른발 다시 크로스. 그러니까 보면 볼이 앞으로 나가지 않다 보면 뒤쪽에서 볼이 머무는 경향들이 좀 많았는데 다시 중앙 먼 거리에서 볼 서버 아크 정면 옆쪽으로 살짝 내줬습니다. 자, 송민규 오른발 슛! 공유하고 있죠. 네. 자, 주먹 공간인데요. 찝어서 다리 사이로 빠지는데요. 자, 오늘 슈팅 개수는 전북이 2개, 대구가 3개인데 전북은 네. 자, 전북은 그대로 가죠. 송민규입니다. 송민규 가운데 골서버 있고요. 아, 송민규의 빠른 돌파. 자, 골라인 근처에서 선수가 최근 선수의 모습을 역시 내내 보여줬습니다. 있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다시 중앙쪽. 근데 박진성 선수가 대표로 월드컵 예선도 하고 그런 선수인데 네. 윙으로도 뜁니다. 윙. 네. 송민규 언더볼. 자, 지금은 어떨까요? 송민규 볼을 대고 끝냅니다. 아까 쪽.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온 골. 아, 송민규 능력이 오른발 슈팅 너무 꺾이면서 볼때 왼쪽으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도 한 번의 빠른 스피드 전방 압박이 통하면서 볼을 뺏어냈던 대구였는데요. 자, 송민규 프리버터. 자, 다시 송민규입니다. 송민규 쪽입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발 슛 깔렸습니다. 땅볼 슈팅이었습니다. 송민규. 자, 문선민이죠. 어? 자, 문선민 뜹니다. 자, 문선민 왼쪽에 빅만 있어요. 자, 송민규 송민규예요. 왼쪽에 한교원도 있어요. 자, 송민규 중앙 쪽 이동하다가 왼쪽에 한교원에게 한교원 한 번 제동. 그리고 송민규 이동을 하면서 문선민. 밀어주고 송민규 다시 왼쪽에 한규원 갔습니다. 한규원 다시 중앙 먼 거리 뛰어나온 볼 왼쪽에 송민규가 이동을 했습니다. 대구가 이제 이근호 선수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쪽에 박진성 자 중앙 쪽 이동을 하는데요. 송민규가 밀어줬습니다. 일루칭 쏘죠. 볼이 살짝 흘렀습니다. 다시 이길 수 있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왼쪽 측면에서 또 중앙 공격으로서 많이 뛰었던 송민규 선수의 전북 데뷔전이었습니다.